아니, 이라크 내 미군 주둔 지역에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 세계 경제도 휘청였는데요. 앞으로 양국 간 국지전 형태의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죠. 조형근 기자. 네, 이란은 오늘 새벽 이라크 내 미군 주둔 지역에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군이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공습해 살해하자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선 건데요.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증시가 휘청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11% 떨어졌고 코스닥은 3% 넘게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 홍콩 등 주요국 증시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은 6년 9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넘어섰고, 달러화 수요 증가로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양국 간 갈등으로 유가가 급등해 세계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 탓인데요.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경우 원유 공급이 제한돼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아직 낮으며 지금처럼 국지전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란 입장에선 군사력 차이가 큰 미국과 전면전을 펼치기에 부담스럽고,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지전이 이어질 경우 유가가 단기간 상승한 후 안정세를 찾아가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외교 군사적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세계 경제도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